하얗게 얼어버린 저수지에 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. 저수지 한가운데에 빠진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남성. 무슨 일일까요? 저기 이제 얼음이 깨져서 아이가 빠진 상황이었고 소방관 한 분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그 얼음을 깨면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를 구출한 그런 상황입니다. 저수지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소방관. 영상 속 소방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꽁꽁한 저수지에 뛰어든 홍승우 소방관. 아이는 이제 얼음을 자꾸 버티고 있었습니다. 몸만 내놓고 그 시민분을 이제 구하시려고 이제 구호발을 던져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구호발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. 당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. 저 호수 한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. 저수지엔 얼음을 깨뜨리며 구조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당시에도 날씨가 추워 저수지에 물이 얼어 있었는데요. 이 탄검 촬영에서 깨면서 간 거죠, 얼음을 다. 끈 하나에 의지한 채 팔꿈치로 얼음을 깨며 아이에게 다가간 소방관. 신속한 대처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돼 금방 건강을 회복했는데요. 호기심에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지게 된 아이. 아이를 이제 딱 안고 나오니까 아이가 아저씨 저 팽이도 없어졌어요.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여튼 위험한 놀이 하지 말고 그 다음 그런 걸 건강하게 찾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